2015년도에 섬유융합사업화 아이디어 공모전, 거기서 금상 받은 제품이 자 이제 베개도 샤워하자예요. 심사위원들이 정신이 있냐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로 저희들이 금상을 받은 거고, 통째로 빨아 쓰는 베개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가온일 대표 이상혁입니다. 베개, 일반적인 베개는 원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넷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솜이 뭉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해체를 했어요. 세탁이 수월하고 솜이 뭉치지 않도록. 세탁을 하면은 솜이 회전을 하잖아요. 다시 공기층이 들어가서 뽀송뽀송해져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뭘까? 오랫동안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개발 기간은 한 2년 정도?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섬유융합사업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가 금상을 받았어요. 2015년도에 지페어 코리아에 전시회 나갔어요. 한 200개를 만들어 갔어요. 근데 한 개도 안 팔린 거예요. 절망이죠. 지금까지 만든 거 다 버려. 새로 만들어. 첫 번째, 일단은 이뻐야 돼. 두 번째, 지금 기능성 베개에 나온 모든 베개들, 그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깨끗한 원재료를 썼으면 좋겠어. 그걸 적용한 제품을 1년 동안에 800개 정도 버리가면서까지 개발을 했어요. 2016년도에 12월 달에 홈테이블 데코를 나갔어요. 400개 정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완판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런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조금 넓혀갔었고요. 2017년도에 7월 달에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런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개 2,000개 팔 수 있을까요? 안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3일 만에 완판이 되고, 그러니까 15일을 진행했는데 한 1억 정도 판매를 했어요.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점심 때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는데 1분에 한두 개씩 한 3개, 4개가 막 나가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니까 몇백 개가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완판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또 걱정이 들어서더라고요. 생산을 해야 되는데 5분에 한 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완판했으면 3,300개 정도였는데 소비자들한테 넘길 수 있을까? 한 열흘 동안 밤을 샜어요. 카카오 메이커스의 후기도 한 9,000개 정도 있는데 정말 고맙다. 이런 베개 만들어줘서. 경기창조혁신센터랑 진행한 부분이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이에요.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때 만든 제품이 코튼 샤워 인서트 베개입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넣고요. 가을에는 편백을 넣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솜 파우치를 넣어서 솜이 몰랑몰랑한 그런 자기 체형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DIY 제품이죠. 2018년부터 해외시장을 이렇게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세계 최초의 제품만을 런칭하는 미국의 킥스타트에 지속적으로 벽을 두드리고 런칭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한 50만 불 크라우딩 펀딩으로만 50만 불 정도 했는데, 코로나로 안 좋았던 부분은 일단 매출이 저조한 거, 해외시장 판매가 줄은 거, 거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제품을 조금 보완하고 발명 기능회랑 세계 IoT를 적용한 제품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어요. 수면이라 그러면은 일단 깜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개는 목을 괴는 도구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감싸주는. 세 번째는 온도.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세 개는 이뤘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뭘까? 소리. 새로운 개념의 베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2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IoT하고 융합을 해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의료기기, 헬스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도 일단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년 직장생활을 좀 했고요. 주로 한 업무들은 제품 모델링에서부터 양산까지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조금 총괄을 했었어요. 그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 개발은 어떤 아이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개발을 할 수 있다. 창업하기 전에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창업을 하면 조금 덜 일할 줄 알았어요. 집에도 못 가요. IoT 4차 산업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